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요. 내일 하루만 또 일하게 되면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나머지 남은 시간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유력 야당의 유력 여당이라고 봐야죠. 여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또 윤석열 주자가 또 둘이 여야의 막강한 주자죠.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도 오늘 보면 제가 볼 때는 비슷한 큰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 공정의 기치인데요. 제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합니다라고 처음에 영상 선언문을 밝혔습니다. 여기서도 내세운 가치가 공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지금 뭐 범여권 주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친문과 반문 사이에서 반문으로 분류돼서 지금 여당 내에서 경선 레이스에서도 과연 어떻게 뚫고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문이라고 하는 이 반문 텐트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현 정권에서 이 청년들의 표심을 잃은 게 공정입니다. 공정. 똑같이 이재명 대선지사도 사실은 많은 것을 담았습니다. 친문, 반문 할 거 없이 모두가 사실은 공정에 대해서 송영길 뭐 신임 당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그었죠.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규제 일변도에서 약간 돌았었습니다. 좀 완화 혜택으로.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선긋기를 하고 내년 3월 있을 대선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면 공정, 뭐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담아서 논하지 않아도 그전에 성남시장을 하면서의 그런 뭐 시정능력, 지금 도지사를 하면서의 뭐 평가 이런 걸 많이 앞세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이재명 도지사가 뭐 무난하게 지금 뭐 도정을 이끌고 있다. 옛날 성남시장 시절에도 뭐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윤석열 X파일과 똑같이 이재명 지사도 지금 X파일이 있죠. 지금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륜 스캔들 문제. 또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했어도 제기됐던 그 성남 특정 그 지역의 뭐 조직 폭력배 연루됐다는 문제. 그리고 뭐 형수 형님 욕설 문제. 예, 이런 것들도 검증을 돌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친문 진영에 남아 있는 반감을 극복하고 또 당내 후보들의 반 이재명 전선에 맞서 경선 고비를 돌파할 수 있냐도 1차 관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 제가 선긋기를 했다고 느낀 게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죠. 기회는 공정하고 가정은 투명하고 뭐 이 부분 뭐 논하지 않아도 어제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 완전 대치되는 이야기죠. 또 가장 이 청년들의 이 실망감을 안겼던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여기에 좀 더해서 경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반대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 또 불평등하다. 양극화가 심화됐다. 뭐 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폭등했죠.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진만의 꿈은 더욱 멀게만 느껴지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표현도 하죠. 여운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살려고 최근에도 이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국정운영에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과 불평등, 양극화 등에 대해서 잘 못했다는 거죠. 뭐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친문 세력과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발표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고 공정, 과거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긴 반면에 미래에 대한 비전, 시대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정신이 무엇이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민주화 운동의 열풍이 불었을 때 민주에 대한 열풍, 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공과가 있습니다만은 산업화에 대한 열망, 이런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 정권 시절에는 민주에 대한 열망. 그럼 지금은 과연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을 제시해야 될지? 근데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대대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력한 산업경제를 재편해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좋은 말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 너무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죠. 저도 막연하게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이끌겠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 그렇다고 사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경기도를 운영하고 있죠. 인구도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1,3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경기도를 잘 이끌어가고 있으면 이미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소위 말하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상인들에게만 원포인트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위 포퓰리즘, 선거 앞두고 돈살포, 미래 청년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고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예컨대 그런 겁니다. 제가 정책을 제시해보라면 저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도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방 분권화를 논하면서 행정수도 이동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때 세종시 정부청사 옮기고 아니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데 그 뒤에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실천된 게 없죠. 또 이게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조차도 그 공공기관들이 설 자리를 잃고 폐허로 남는다든지 빈 상가들이 공실이 많고 보기에 미관에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비행기로는 1시간, 제 고향이 부산이기도 한데요. KTX 타고만 2시간 30분 이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전주까지 간다. 고속버스 시간만 3시간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내려서 자기 집까지 가는 거리 따지면 사실은 부산 서울보다도 더 멀죠. 이 동서간에 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광주를 연결하는 이게 소위 말하면 예타라고 하죠. 예타, 예비 타당성에 맞지 않아도 동서화합을 위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GTX D노선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오늘 제가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에 또 김부선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김부선 논란이 거셉니다. 김포와 금단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김포, 금단 시민들만 불편을 입어야 되나. 그 2냥짜리 골드라인이라는 전철
배차 환경도 좋고 교통이 불편하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인천시, 검단시, 뭐 지금 하남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막 들고 일어나서 차량 시위를 한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만 보면 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교통에 대한 뭐 자기 뭐 집값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곧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 서울이 가밀되다 보니까 위성도시에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동서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 그럼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인턴제를 뭐 공공 인턴 지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청년 문제, 그다음에 집값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동안 소위 말하면 임대차 3법 규제를 완화하겠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겠다든지 물론 뭐 이재명 지사는 좀 더 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만은 저는 뭐 이게 가용 실용적이고 민생 개혁에 집중하는 건지 뭐 저는 좀 그 부분은 공감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본 주택 공급에서 더는 뭐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기본 주택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뭐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 주택 공공 주택 수십만 원 지어서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재정은 어디서 끌어옵니까? 사실은 나라 살림을 살 사람이 그냥 내뱉고 보면 안 되죠. 사실은 이 지사가 말한 내용 중에 저는 지킬 약속만 하고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라고 지금 여기에 해놨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을 문제이다. 강력한 추진력이다. 이런 뭐 강력하다. 이런 말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출마 선언문 전문에도 뭐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위기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다. 사실은 이것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공정에 대한 이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이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 뭐 엄청나죠. 굳이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방에 뭐 아파트 살 돈이면 수도권에서 전세도 못 얻는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이게 불평등이죠.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제대로 실천됐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노력이 지방과 서울의 균형 있는 삶을 일구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 기치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두 분 다 많이 아쉬운 점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나라를 이끌 것 같으면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겠죠. 많은 조언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예컨대 그렇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747 비판도 많죠. 저희 같은 선진국가는 이렇게 고도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그 이전의 시대 정신도 뭐 제가 산업화를 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뭐 민주화를 하겠다는 지금 이미 민주화 시대는 아니죠. 이미 민주화 열풍은 지났습니다. 지금 586이라는 분들이 기득권이 돼서 비판받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미 민주화 시대가 아닌데 그분들은 지금도 자신이 민주화를 한다고 착각하고 이미 특권의식, 기득권 형성, 이 불공정, 특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제도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경실련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통계와 시민단체가 내놓은 통계가
완전히 왜곡돼 있고 다르다. 시민단체가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수치와 너무 많이 다르죠. 이런 왜곡은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과거 정권과 이 뭔가 본인들은 옳다고 표방하는 무엇이 달라졌냐?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또 다른 권력자가 탄생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둘 다 똑같은 공정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왜 공정화두를 강조하겠습니까? 이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해야지 똑같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기존엔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부동산이 더 안정됐다는 이야기는 훨씬 많습니다. 다들 인정할 겁니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이 과도한 관치경제는 시장 활성화를 줘야 합니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기업도 너무 규제하게 되면 숨통이 조여듭니다. 그러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죠. 국내에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모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의 캠프를 꾸렸을 거 아닙니까? 그 캠프들과 함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비전들을 모아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하나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소위 예비 타당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부산과 광주, 부산과 전주, 영남, 호남, 서울보다 훨씬 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깝습니다. 키로 따지면 부산, 서울은 400km 넘죠. 따지면 한 300km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고속버스만 3시간 넘게 걸리죠. 대구하고 광주만 연결하면 이 지역 갈등이 해소됩니까? 부산이 인구 400만에 가까운 도시고 글로벌 도시 아닙니까? 서울 다음이고 제2의 수도라고도 부르고. 그러면 부산과 광주도 연결을 해야죠. 지금 이 직통으로 연결된 철도도 없습니다. 저도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갈 일이 있어 만약에 기차를 타게 되려면 다시 대전 위로 올라와서 기차 타고 가면 버스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첫 번째 방문 장소를 전주로 정해서 전주에서 지금 이런 브리핑을 듣고 조금 철도 문제 개선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가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은 오간데 없고 비전은 없고 전 정권에 대한 비판.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비판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공정하지 못했다. 둘 다 지적했죠, 사실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적했습니다. 공정, 불평등, 양극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결과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이제 4차 산업혁명, 반도체 전쟁, 여기에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디테일, 구체적인 정책, 청년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부동산 정책은 앞에 있었던 규제를 풀겠다. 과감하게 풀 건 풀고 되돌릴 건 되돌려서 시장경제에 맡기겠다. 기업 규제 완화하겠다. 세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었고 두루뭉술합니다.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이런 내용들. 경제 기본권이 보장되어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의 풍요를 누리는 사회. 다 아름다운 말들이고 정말 이런 세상을 열어줬으면 하는 이런 열망, 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좋은 말투성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많은 국민들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공약 이행률 90% 넘는다.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도지사의 자랑 아닌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살펴보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잘한 부분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덕성 검증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7월 1일 뉴스파인드 앵커의 한마디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입니다. 곧 장마철인데요. 장마철에 우산 챙기는 것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응원해 주신 디지털조선TV 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